익산의 딸답게 오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홀이죠. 세 번째 샷 좋아요. 네. 오. 제가 약간 오른쪽 뒤편에 있는데. 네. 박현경 또 한 번 버디 퍼트. 오른쪽이 높아요. 버디 들어가요. 자, 여섯 개 홀 동안 지금 버디 네 개예요. 기세가 대단한 박현경. 52도. 뒤쪽으로 넘어가네요. 흘러가네요. 홀을 지나면은 뒤쪽으로 내리막이거든요. 방향 좋았는데 좀 컸습니다. 이 위치에서 자, 오르막이에요. 네. 오른쪽에 높아요. 샷. 네. 어프로치 네. 그린웨이에서 퍼트. 오늘 지금 3박자가 다 좋습니다. 네. 파3홀 네, 박현경. 오른쪽 중앙에서 약간 뒤쪽이에요. 이번에는 그린을 놓치네요. 아까 파5 공략한 거 보면은 네. 두툼으로 안 가고 어프로치로 공략해서 버디를 했죠. 박현경. 지금 버디를 노렸는데요. 계속 네. 네. 오, 자, 짧은 거리를 놓쳤습니다. 좋은 흐름이 한번 끊어지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골프는 흐름의 경기 아닙니까? 특히 이런 경기 방식은 정말 흐름이에요. 점수를 획득해 나가다가 한 번 점수를 중간에 끊기게 되면은 그 흐름이 그냥 끊길 때가 있거든요. 박현경 와, 박현경 와. 박현경의 버디퍼입니다. 살짝 내리막의 왼쪽이에요. 샷감이 거리감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박현경의 버디 퍼.
네, 후반으로 첫 버디. 네.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정윤지 선수고요. 또 추격하는 박현경이죠. 아야 착각이 좋은 박현경 선수. 그리고 기회인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미세한 그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캐디나 아버님과 계속 이야기를 네. 나누면서 조금 그럼, 더 신중하죠. 네, 생각했던 게 좀 서로 달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요. 중요한 것은 가는 길 어디를 봐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임팩 순간에 그 힘 주는 거 때리는 거는 선수의 몫이거든요. 선수들마다 임팩이 다르기 때문에 휘는 정도도 다릅니다. 네, 오, 네 나이스, 나이스 버디. 그림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박현경 어프로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7번 홀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198m 남았으면 드라이버가 멀리 온 겁니다. 그린까지는 오지 못합니다. 자, 박현경 선수는 이제 세 번째 샷인데요. 워낙 네. 뭐 쇼게임이 워낙 좋은 선수 아닙니까? 오늘 쇼게임이 특히 네. 좋아요. 버디를 꼭 만드는 홀. 오, 딱 들어갑니다. 이글이에요. 이야, 그동안 정말 홀 앞에서 몇 번씩 멈췄던 공이 있는데 네. 어프로치 굉장히 좋았지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해내네요. 전홀에서 이글 기록하면서 아. 5점 추가했고 이제 마지막 홀 와 있는 박현경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참 이렇게 되면은 박현경 선수가 4년째 맞는 이 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단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버디까지 좀 신중하게 노리는 박현경 선수입니다. 자, 오르막 퍼시고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좀 강한 스트로크가 필요하고 오른쪽 끝 정도예요. 오늘 참 박현경 대단합니다. 네, 16점을 추가했죠.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이번 대회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니 했거든요.